타고나기로는 일복을 엄청 많이 가지고 태어났거든. 저요? 예, 근데 좋게 말하면 일복이라고 하는데요. 나쁘게 말하면 평생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 팔자래요. 근데 어머니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부모복도 그렇게 많았다 소리도 사실은 나오지는 않아요. 네, 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유년 시절도 뭐 그렇게 뭐 행복하게 뭐 남들처럼 사는 것도 아닌데 결혼을 해서도 부모복이 없으니 결혼해서도 또 신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평생 일복이 많으니까. 건강은 하다는 증거네. 그럼 계속 어, 일해야 되는. 맞아. 건강은 하다는 증거야. 참 긍정적인 어머니시다. 맞아. 그래도 내가 뭐를 하려고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내가 건강해서 무언가의 일을 찾을 때 그래도 할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네,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또 아이들을 잘 키운 것 같아. 애들 둘 다는 효자다, 효녀다 이 소리가 네. 나와서 아이들은 진짜 잘 키웠어. 언나간 거 없이. 예. 그러니까, 예, 아이들은 되게 잘 키워놔서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심수, 걱정수는 비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엄마 마음에 이사를 하고 싶은데 뭐 금전 때문에 네, 맞아요. 못 움직여서 어머니가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근데 지금 또 엄마는 원래 장사 같은 거 하면 되게 잘할 사람인데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지금 뭐 지하철역에 보면 베이커리 네네네. 빵도 팔고 커피도 팔고 이런 네네네네네. 거. 이제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네. 지금 알바로 하다가 네. 직원으로 약두달 직원으로 두 달만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12월 달까지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뭐 본사는 따로 있는데 네. 직영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근데 본사에서는 저보고 했으면 하는데 그 알바 사람 쓰고는 그 알바 이런 인건비를 제가 이제 그게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서 어떤, 뭐, 돈이 잘안 나와? 월급이? 아니 저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응. 지금 이제 여기가 12월 달 정도 되면은 폐업해요. 네네네. 1년제 응. 코레일은 1년 계약을 하는데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폐업을 하는데 거기서 좀 제가 맡아서 좀 책임자 비슷하게 했으면 하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바비 이런 건 5명을 하는데 그게 왜 제가 꼭 이제 5명이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인원을 예. 줄여서라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막, 그러니까 무슨 바지 사장 비슷하게 뭐 소사장? 엄마 명의로 사업을 하되 본사랑 몇 프로 이렇게 나눠 먹기 식이구나. 네, 뭐 본사 몇 프로 줘야 되고 또몇 프로 줘야 아, 네네네. 되고 나 그거 뭔지 알아요. 예, 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진짜 인건비 따먹긴데. 예, 제가 열심히 하는 맞아요. 만큼 하는 건데, 지금도 제가 뭐 본사에서는 8시간 근무하는데, 제가 좀 사실 일찍 나가서 하기도 하고, 9시간 정도 하는데, 이 얘기 좀 부딪히더라고. 지금 조금 괜찮은데, 처음에는 빵 이제 할 생각도 없었는데, 빵 이제 만드는 거를 네. 성형하는 건다 그러지 반죽해서 하는 건 네. 아니고 성형 막 빵만 부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힘들어요? 될까? 아니 지금 힘든 건 없어요. 그냥 아, 견딜만 그거를 해요. 만약에 내가 하면 될까? 네. 근데 장사하면 잘 되겠는데, 이 소리 하니까 엄마가. 그러거든요. 어? 갑자기 이말 하니까. 장사를 하긴 아니 이건 아니고 또 사업자를 해갖고 한 적은 있어요. 무슨 장사했어? 좀 말하기 왜, 뭔데요? 노래방 에이, 노래방 노래방은 안 맞아요! 안 망했어? 그래서 막네아좀 그랬어 망했지? 네 넘겼어 그냥 거봐, 노래방은 안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러면은 뭘뭐 하게 되면 뭘 노래방은 술인가 뭐물 장사인가 아야
안 맞아서 망했구나.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있잖아요. 먹는 장사가 잘 맞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 장사를 하고 싶으면 솔직히 내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겁나요. 그러니까. 내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지금 본사에서 지금 현재 앉아있는 자리는 솔직히 엄마가 맡아서 해도 잘 된다 소리 나오지는 않아요. 본사에다가 얘기를 잘해서 솔직히 내가 여기서 해봤는데 난 여기는 좀 그렇고 다른 지점으로 해서 한번 달라고 얘기라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있는 자리 말고 다른 자리로 해서 달라고 해봐봐. 그렇게 해서 해봐. 돈이 한 개도 없는데. 아니 그렇게 나 노나 먹게 하면은 거기에서 차려주는 거잖아 조건이.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들 가져가고 초기 비용 없는 대신에 내가 들 가져가는 거잖아. 네. 그리고 엄마가 또 내일이면은 더 열심히 나가서 하면 인건비 줄여가지고 어 하면 네. 되지. 안 그래? 사람 쓰는 게 가장 머리 아프기는 하대. 네. 응? 껄핏하면 갑자기 안 나오고 막 네, 이러니까. 막 사람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도 못해 알바한테. 그만둘까 봐. 뭐. 지금도. 뭐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아서 뭐 그 사람들든지 그만둘 저기는 아닌데. 아무튼 전에도. 금전적으로는 지금 뭐 엄마도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고생도 많이 하고 사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24년도까지는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저는 네. 뭐 24년뿐만 아니라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해? 아니 망한 게 아니라 나름 내 환경에서 열심히 해낸 수밖에 없다. 근데 생은. 열심히 한 거에 빛이 나려면 25년도. 아. 그때는 좀 빛을 볼 것 같아. 아. 네. 그래서 뭐 본사에서 뭐 차리면은 만약에 내가 월급을 줘야 되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우면 네. 내가 차라리 맡아서 나 월급 받고 내가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네. 해서 하고 뭐 매출에 얼마 이런 거 나 잘 모르겠고 나 그냥 한 달에 얼마 줘라 그러면 내가 나 그냥 열심히 내가 일하겠다 대신 맡아서 하겠다. 근데 여기를 그 맡아서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러면 월급을 달라고 하세요. 매출에 그거 말고 올해 내년까지는 그리고 내 후년에는 진짜 사업 문서 잡는 운이 진짜 들어있거든 내 후년에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본사에서 그렇게 하다가 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하던가 아니면 엄마가 진짜 차리던가 뭐 좋은 기회 삼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까지만 고생하고 후년부터는 돈 많이 벌 것 같아 좋은 기회 잘 잡을 것 같아 빚은 없는데 빚지는 걸 되게 겁내. 아유 빚 없으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빚지는 걸 되게 겁내. 아유 우리 엄마 부자네. 빚 없으면 부자요. 아니 가진 걸 벌어놓은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뭐 저는 막 평생 혼자 살았다는 거 저도 아는데 그래도 막 안정적인 노후를 같이 보냈으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제가. 근데 이름 나가는데 어떡해? 조용히 말해봐. 몇 년생이에요? 아, 그 뭐지? 60 60년? 됐어. 그거 알려줘. 네. 3월 20일인데. 같이 살지? 아니 지금은 근데 어느 정도 돼야 뭐 안정적으로 돼야 같이 사는 거지 아마. 아, 이 사람이랑은 합의가 안 되는데. 그쵸? 저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에이, 꿈 깨세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래. 근데 그 본사랑은 인연을 좀 이어져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본사랑이 뭐? 본사, 그 회사에서 뭔가 네. 자꾸 뭘 도와달라고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일하는 일터를 떠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는 폐업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회사하고 관계를 맺어서 다른 데서 일을 하거나 이러는 운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저기 지하철역
내가 여기 이제 그만두면 이제 실업급여 타고 좀 쉬다가 저기 그쪽 뭐 알바 토요일날 주말 뭐 계속 내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착각인지 모르는데 사장님이 자꾸 나를 다른 데로 막 돌리려고 그러는 느낌이 받았어요. 저도 사장님이랑 면담할 때 그래서 일을 할것 같기는 한데. 해야지. 벌어야 애들 뭐다 커가지고 뭐 지네 용돈은 번다 하더라도 엄마 이사하고 싶다며. 네, 내년 후년 아들내미 지하 그 회사 근처로요. 그러면 돈 벌어야지. 아들내미는 자꾸 거기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네, 직장이요?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공기업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약간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만두기는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운은 있어요. 근데 지금 내년이 몇 살이야? 28. 근데 회사 더 다녀야 돼. 아, 지금 아들도. 다니. 그쵸. 지금은 아직은 너무 빠르고요. 조금 예. 더 있어야 돼. 내년 지나고 나서는 제가 모를까. 공기업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입에 붙어서 나 이직하는 게, 이직했어야 되겠다고 막 이래. 그러면은. 근데 얘, 거기, 지가 공기업 가고 싶으면 얘도 뭐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뭐 자격증이 됐던 무슨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얘도 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나오고요. 지금은 너무 빨라요. 앞으로 3, 4년은 더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러면은 공기업 들어가는 운이 있대요. 그냥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몇번 시험도 보고, 뭐 시험 형태를 또 보고 또 해봐야 또 붙는 거니까 한번. 한국사도 얼마 전에 봤는데 지 느낌상 뭐 2급 땄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뭔가 공부를 자꾸 더 해야 되는 것 같아. 거기 가려면.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해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움직이면은 될것 같아요. 딸내미는 결혼해 가고 있는데 잘 사나요? 결혼을 성격이 일찍 했어? 아니 오래 했어요. 오래. 그러니까 동거 같이 산 거는 한 1년, 2년 됐고 이제 혼인 신고하고 결혼식 올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오래 했어요. 글쎄, 뭐 사위에 이름도 넣어서 봐야 되는 거기는 한데요. 뭐, 그렇게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실패할 것 같은데. 아니면 참고 살 거면. 나 닮으면 안 되는데. 그럴까봐 걱정이요. 그러지는 않겠지, 설마. 이건 조금 그렇다. 그래요? 예. 네. 아니, 뭐. 그냥 이거는, 딸내미 거 이름만 넣고 봐서 그런 거고, 사위랑 또 같이 놓으면 그지. 근데 또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들이 또 부부연을 또잘 맺어주기도 해. 임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또 태어나면 이제 부부의 인연을 또더 끈끈하게 붙여놓으면 또 점사가 달라질 수도 있어, 어머니. 일단 딸내미만 이렇게 봐서 그래. 그리고 아까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러는데 받을 수나 있나요? 아유. 못 받아요? 내가 볼때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받을 거면은 진작 받지 않았을까? 못 받는다는 좀 소리. 내려놔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려놓으라고 해야지. 그래도 받으려고 노력은 해봐야겠지. 근데 근데 돈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사소고생이야, 사소고생. 큰일 났다. 뭘 큰일 나. 엄마 앞날이나 걱정하고 살아. 나는 뭐. 요즘 날씨 추우니까 좀 쉬고 싶기는 하겠네. 그렇죠. 출퇴근하는 것도 힘들잖아. 아니요, 집이 가까워요. 아, 지금? 걸어서. 일하는 일하는 곳이랑? 데랑 집이랑 아, 지금 가까워. 일하는 곳은 어딘데? 아, 저 집이 일하는 데도 아, 가깝네. 멀잖아. 그래도 그 내가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실업급여 받으면서 조금 있다가 그
알바로 조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주말만. 그래서 내가 실업급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어디서 생기면 안 되는데요? 내가 그랬어. 그거 안 하게끔 해줄게요. 이러더라고. 나가면 안 되는. 아무튼 그래요, 어머니. 내후년에는 장사하는 운이 있으니까 좋은 기회 잘 잡아보세요. 좋은 그래요? 관계를 잘 해봐요, 그 사장님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사장님. 맡아서 해달라고 하면 프로테이지 말고 나 그냥 월급 줘라. 그리고 내가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어머니.